반도체 업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좋다 좋다 했었던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SK 하이닉스도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한 6거래일 정도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오름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82,900원 선 터치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업황 정리를 해보고 SK 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시장 참여자가 특히 월가의 네네. 참여자들도 지금 반도체가 오르는 것이 맞나 이런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하락을 좀 보이겠고요. 이 시작 현재는 82,900원, 즉 1,700원 좀 상승했지만 지난 시기와 다르게 이번 주부터는 반도체가 오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270만 원대까지 갔지만 이것이 결국 그 반도체가 좋아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살게 없어서 삼성전자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부터 보셔야 되겠죠? 통상 많은 분들이 애플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결국 글로벌 가운데 리딩 주기 때문에요. 뭐 SK하이닉스가 최근 밀렸던 것처럼 애플의 주가도 지난 9월 달에 164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9월 말 이후에 노이즈가 있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애플 관련돼서 소위 배터리가 이렇게 상당히 부풀어오는 현상 때문에 주가 급등에 급락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서 애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애플 아이폰 관련돼서 지금 아이폰 A 출시와 관련돼서 아이폰 8이 출시를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아이폰 7보다 적을 것이야 그런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종목 가운데서 소위 그 페이스북 이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는 반도체보다도 IT 쪽으로 힘의 중심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예상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마존이죠. AMZN이죠. 아마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7월 달에는 1000달러 넘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980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며칠간도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그 통상 바이두라고 그 통상 그 바이두죠. 그 어떻게 보면 중국 종목인데 미국에 상장된 소위 IT 종목들이 예상보다 밀리고 있지만 결국 미 애플 주가보다 하락폭이 좀 적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의 기본적인 팩트 가운데서 삼성전자는 논의를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가 그동안 상승할 때만 했던 말이 뭐냐면 DRAM을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격적인 투자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결국 DRAM 관련돼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런 평가도 좀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 애플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상승이라기보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서 핸드폰들이 그만큼 고프레미엄으로 가게 된다는 걸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삼성전자는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시각 현재 주가가 약 1,700원 밴드를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가운데서 휴대폰 관련 업종들은 이제 포화 상태에 있다 이런 어떤 월가 페이퍼를 제가 전해서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